UFO 검색해 볼게요. 영국 32년 만에 UFO 사진 공개. 공군이 찍은 사진이 32년 만에 영국 국방부에서는 비공개했었던 사진이다. 왜? 이 할아버지가 찍은 사진이구나, UFO. 32년 만에 공개. 이런 사진들은 너무 워낙 많았잖아, 그동안. 공개된 사진은 대학 연구소에서 분석했는데, 하늘에 있는 실제에 있는 물체가 확실하다는 결과. 1980년대 코닥 필름으로 촬영한 인화본. 어떤 조작이나 합성의 흔적도 없다고 전문가가 얘기했다. 근데 이게 32년 전에 90년도 스코틀랜드에서 6장의 UFO 사진 찍혔는데, 다이아몬드 형태의 비행물체, 별 움직임이 없이 조용히 떠 있었다고. 군용기로 보이는 제트기가 지나가는 것도 찍혔다고. UFO 때문에 띄운 건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저 비행물체는 3분 정도 가만히 공중에서 아무 소리도 내고 있지 않다가 떠 있다가 그냥 엄청난 속도로 하늘 위로 갑자기 확 사라졌다고. 팍 사라졌다고. 당시에도 너무나도 리얼해서 사진 찍은 사람이 스코틀랜드 데일리 레코드 신문사에 보냈었다고. 근데 이게 조작이 없다는 것을 입증시키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일파만파 퍼지기를 이제 바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방정보부에서 이거를 갑자기 1급 기밀로 분류하면서 30년 동안 비공개 처리를 했었다고. 근데 저 위에 할아버지가 당시 조사관인데 사진 사장 사진 사본 한장 따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비밀로 해놓고, 최근에 그냥 이제 공개할 때가 됐다 하고 할아버지께서 공개하신 거구만. 그리고 이 사진뿐만 아니라 다섯 장의 다른 사진들이 있는데 50년 뒤에나 볼수 있게 된다고. 기밀이기 때문에. UFO랑 외계인 없다고 믿는 유명 회의론자들도 지금 넷상에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고. 저것 때문에. 윤태원 박사, 당신이 옳았어.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외계인 있다니까. 신 같은 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고 존재하지 않아. 아니면 그 과거에 불렸던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은 죄다 외계인들이었을 수도 있지. 전지전능한 인간들 앞에서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나중에 인간 지구 사회에서 이게 꼬일까 봐.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아? 자기네들 존재, 자기네들 모습 같은 게 인간들이랑 많이 다르니까. 근데 엄청난 저 너무 우상시돼서, 이 우상시돼서 인간 사회에 있어가지고 뭔가 좀 다르게 갈까봐.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이룩해내고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외계인들의 존재가 나오면은 인간은 과거에 너무나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니까 외계인들한테 많이 기생하는 그런 존재, 외계인을 떠받들어 모시고 이러면서 그런 존재가 될까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흔히 일컬어지는 신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지,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어제도 보여줬던 그 달, 달이랑 태양이랑 지구랑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있고 달이 개기월식 이렇게 태양 그대로 딱 막잖아. 둘이 똑같은 원형인데, 똑같은 원형이지만 이게 이제 딱 자전을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얘기하면 일루미나티 그분들이 오신다. 돌면서 태양 빛을 완벽하게 딱 막잖아. 무슨 정말 둘이 짜 맞춰진 것 마냥. 물론 크기는 다른데 이 거리, 그리고 지구 간의 거리,
조금이라도 태양이 더 크게 보일 수 있고 달이 조금 작게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훌라후프 같은 그런 느낌 도넛 모양으로 그렇게 빛이 새어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려지잖아 요만큼의 그 오차도 없이 근데 그 오차가 없으려면은 이건 누군가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건 누군가 설계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 그 어떤 과학자도 달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내는 과학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도 달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 이건 뭐냐고 항상 외계인 관련되고 뭔가 우리 저 지구에 있는 그런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대칭 딱 맞아 떨어지는 그 대칭형 구조 그 디자인들 그런 대칭 구조들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대칭들 인간이 그 뭐 몇천 년 전에 만들 수가 없었던 지금 현재의 기술로도 다이아몬드 그 톱으로 깎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릴 만한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띠고 있는 그 암석 같은 게 외계인 만화 나타나잖아. 이상한 대칭형 모양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자연적으로 풍화되고 자연적으로 풍화되고 어떻게 자연적으로 도저히 만들어질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의 대칭형 구조를 띠고 있는 게 외계 문명들이 남은 외계 문명이 우리 그 지구에 남긴 그런 파편들이라는 거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계속 미스테리로 남겨놓고 풀어가려고 과학자들이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하죠. 풀 수가 없죠. 왜냐? 외계인이 등장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들을 입증시킬 수가 없거든. 지금 우리 과학 문명으로도 깎기 어려운 그 돌들. 그런 인위적인 모양을 만들려면 수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할 텐데, 그 몇천 년 전에 과학 기술이 있지도 않을 때, 그때 어떻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높은 지대에, 만들어져 있고, 그렇다잖아. 난 그래서 외계인이 무조건 있다고 믿는 거야. 랄프가 왜 형 옆에 계속 있는 줄 알아? 그 누구보다 형을 감시하기 위해서야 일루미나티 소속이거든. 언제나 얘기하지만 우린 실패했어. 지구는 계속 리셋. 그 다음에 다시 리셋. 서버 초기화하듯이. 섭종이 얼마 남지 않았어. 지구 섭종이. 지구 섭종 되고 나서 우리도 뭔가 남기겠지. 벽화 같은 데나 아니면은 그런데 조그만 흔적 같은 게 남아있겠지. 우린 지금 인간이라고 불리지만 다음 섭종되고 다음 우리의 새로운 후손들은 뭐라고 불릴까? 우리처럼 눈, 코, 입이 달려있고 팔다리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닐 수가 있어. 이런 구조가 아닐 수도 있어. 계속 리셋되는 거야. 우리의 스토리는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어 있는 그런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 리셋될 때 남겨둔 그런 것들이야. 외계인들이 일부러 그걸 인위적으로 남겨놨을지 풀어봐라. 재밌는 거지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이 비커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생각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우리 존재는 어디서 왔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짚어내고 막 찾아낼 때 재밌지.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여놈들 봐라. 여놈들 봐라 이러면서 약간 이스터에그 같은 거야. 게임으로 치자면 세상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지구는 계속 리셋을 해. 우리들이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유적들 그런 것들은 막 수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막 예상을 하잖아 과학자들이. 어떻게 쥐들이 어떻게 만들었을 거야.
언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텐데. 불 만드는 것도 누가 만들어 줬겠어? 외계인이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와갖고 불이라는 건 이렇게 지피는 거다. 왜냐면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인간이 살기 척박한 때였거든. 그 당시. 그래서 아즈텍 문명이라 아즈텍 말고 뭐지 거기? 잉카. 잉카 제국 거기 있는 그 유적지 같은 데에서 거기서 이제 좀 피하고 마추픽추. 마추픽추가 왜 생겨났겠어? 외계인들이 데려와갖고 인간들 데려와가지고 병, 전염병 뭐 이런 거에 너무나도 취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데려와갖고 여기서 좀 지내게 하는 거야. 죽진 않게끔, 멸종되진 않게끔 외계인들이 개입을 했던 거지. 우리 과거에. 그러면서 외계인들이 가르쳐준 그런 지식들, 그게 뭐겠어? 불. 불을 쓰는 법. 응? 이런 것들. 물. 작용.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아주 인간으로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 전에 아주 초기에, 아주 그 시초격의 인간들한테 튜토리얼을 가르쳐 준 거야. 빛. 불. 물. 이런 에너지들. 기본적으로. 그런 튜토리얼을 외계인들이 가르쳐줬는데 그들이 추앙받다 보니까 지금의 신으로 발전한 케이스라고 봐야지. 코트형 아프리카에서 태극기가 금기시되는 작동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런 정부 차원에서 김기훈 교수님 강의가 너무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UFO나 이런 것들을 감추는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 야 이제 지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4K 화질도 볼 수 있고 왜 야 UFO 외계인 주장하는 애들 특 어? 절대 지금 현대에는 못 나타나. 당연하지. 외계인들이 바보냐? 왜 나와? 지금 얘네들 그 영상 그 기술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 발전을 이룩해갖고 지금 4K 화질이라든지 굉장히 화질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겠어. 얘네들은 자기들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해. 예전에는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90년대 80년대 딱 90년대에서 딱 끊긴 거야. 외계인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모습들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80년대 그럴 때는 이제 뭐 사진으로 찍는다 그래도 얘네들이 어떻게 밝혀내겠어. 다 알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좀 더 가까이 와서 그냥 쓱 보는 거야. 사파리 구경하듯이 쓱 보다가 찍네? 귀엽네? 튀는 거야. 그러고 계속 그냥 우리 그냥 근데 우리는 얘네들의 실험체에 불과해. 그냥 우리는 저 얘네들의 어떤 시몬키에 불과해. 우리는 그만큼 아주 잘 모른다. 너무 무지해. 우리는 이만큼 기술 이만큼 기술이 발달이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계인은 무조건 있다니까. 벡타야. 무조건 있어. 윤 교수님 일루미나티에 가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멸종할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잠깐 나타난 거지. 어차피 리셋되니까. 형 말 듣다 보니까 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당장 차표 써야지. 근데 또 우리는 우리대로의 입장이 있는 거야. 언제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 하시죠. 지구의 서버 종료의 시기는 지구의 서버 종료 시기는 굉장히 암울해. 그 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암울하고 어떻게 과연 지구가 종료되고 새로운 또 존재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처럼 스토리를 써갈 것인가 모르지. 매번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야. 같은 실험을 하려면 외계인들이 왜 굳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튜토리얼 알려주고 하겠어. 나는 딱 두 가지야.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그들의 유익거리인가, 우리들은 그들의 실험체인가. 뭘 알기 위해서. 좀 더 난 근데 우리들을 좀 더 실험체로 생각하는 것 같긴 해. 근데 우린 망했어. 우린 이미 망했어. 외계인들이 이쯤에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쪽 거의 밑바닥이란 말이야. 뚫을 수 없는 이 4차원의 벽,
이거를 뚫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뽑기 위해 계속 과학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지금 여기서 막혀갖고 못 올라가. 계속 실험을 하겠지. 유익거리는 아닌 것 같아. 이유 없는 이런 실험을 하겠어. 무지몽매한 것들. 한치 앞도 모르는 놈들. 우리 기준에서야 발전한 거지 외계인 기준에선 우린 그냥 석기 시대지. 이런 그지. 그러니까 계속 막 개체를 만들어내 갖고 우리급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계속 실험하는 거지. 석기 시대도 아니야. 그냥 우린 거의 미생물에 가까워. 거기서 어느 정도 세포 분열을 해 갖고 뭔가 어떤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동안 우리들이 과학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공식들을 깨부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대체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외계인들은 눈 깜짝 안 하는 거지 그냥. 아, 이 새끼들도 망했네. 얘네 이름 뭐라 그랬지? 인간입니다. 인간? 에휴, 안타깝네. 이제 섭종까지 얼마 남았니? 네, 뭐 얼마 남았습니다. 그래, 그때까진 가망성이 별로 없겠다. 왜냐? 채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 진실을 알고 있고 진리를 깨닫고 어떤 그런 깨달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 나 같은 몇 안 되는 인간들은 외계인들이 좀 신기하게 보겠지. 요놈 봐라. 꽤나 이계인은 존재함. 꽤나 안 해. 꽤 알고 있네. 아까 먹은 낙장 지봉죽에 진짜로 뽕 탔었네. 일마 봐라. 오호. 그런 거겠지 뭐. 근데 언젠가는 한번 뽀록으로 외계인들이 우리 너무 많은 엑스 파일을 발설하셨네요.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그 우리들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 뽀록으로 나중에 리셋 되기 전에 못비 팔아버려. 언젠가는 뽀록으로 외계인들 존재가 밝혀질 수도 있긴 해. 뭐냐면은 진짜 지구인들이 합심한 마음으로 외계인들에 관해서 자기들의 창조주에 대해서 창조물에 대해서 이 궁금해서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외계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거기에는 답해줄걸 아마. 얘 왜 이래? 다 같이 지금 모여서 뭔가 저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기특하네. 기특한 걸? 그래서 어떤 메시지 정도는 주겠지. 약간 고담 지난번에도 경고했을 텐데 윤태훈 씨 이젠 진행에 옮겨야겠군요. 약간 그 배트맨 고담시에서 배트맨이 그 쏴 올리잖아. 배트맨 그 불을 때 이렇게 쏴 올리잖아. 그 조명 배트맨 조명 박쥐 조명 하늘에 딱 밝히면은 그거 보고 배트맨 나타나잖아. 그런 것처럼 아마 외계인들한테 어떤 우리 지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외계인들한테 메시지 딱 보내면은 아마 외계인들 답해주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답해줄지 나도 모르지. 여기가 그 유명한 코천 지역구나. 그래서 월 얼마나 내야 되나요?
랄프님, 옆에서 저랑 연설하고 있는 윤태훈 씨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멋있죠. 경이롭지. 그렇죠. 허경영 vs 방상 아줌마. 아니 나는 언젠가, 그러니까 난 죽기 전에 뭔가 좀 부름을 받긴 할 것 같긴 해. 왜냐면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버리니까. 지가 겪은 것도 아닌데 언젠가 한번 부름을 받긴 하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 차 타고 그냥 뭐 어디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억 잃고 나서 잠에 깼더니 지구 반대편에서 깨어나거나 이런 사람들. 잠깐 인터뷰하는 거야. 잠깐 데리고 와서 우주선 내려오면 이제 그냥 좀 빨아들이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제 외계인들 만나게 되면 UFO에서 만나겠지. UFO 안에서 끌려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외계인은 인간의 모습을. 아니, 나는 꽤나 익숙하게 행동하려고. 만약에 나중에 빨려 들어가서 어느 정도 좀 어떤 그 인터뷰를 할 때 나는 그냥 익숙한 척을 해야지. 난 내가 나의 첫 마디 기다렸습니다. 나의 첫 마디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제 고경영으로 불러줄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는. 이런저런 얘기 하겠지. 그러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우린 인간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비행식. 네가 우리의 실험체고 우리가 너를 만들어낸 창조주지만 그래도 여기에 국룰이 있다. 자꾸 나가서 발설하더라 너네. 잠깐 티타임 좀 갖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은 너 같은 인간들은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반갑기 때문에 아버님도 그러신다 받으세요. 얘기하겠지. 그러면 이제 그럼 나갈 때 결국은 또 이렇게 또 기억 없애실 거군요. 국룰이야. 어쩔 수 없어. 알겠습니다. 못생기면 100개 될 거야. 진리 설파하고 있을 때 저런 장난식으로 미션하는 건 내가 안 받을래. 난 진지하거든 지금. 코트 개돼지, 돼지개티, 커벌 돼지, 멧돼지, 찐따 돼지, 개돼지 살 좀 빼라. 바다 적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외계인이 합방 제안하면 무슨 컨텐츠 할 거임? 웃기고 있네. 내가 하는 일 이런 거 직업 이딴 거에 관심 1도 없어. 걔네들은 어떻게 우리를 알았냐는 거야.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지 너의 최초는 어디에서 왔는지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내가 하는 일, 나의 존재 이런 거에 관심 없어. 수많은 미생물들 중에 하나인데 걔네들이 나한테 무슨 관심 있겠어. 내가 볼 땐 방상 아줌마도 어떻게 알았냐는 거겠지. 누가 얘기해줬냐? 아니면 너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다 라고 하면은 좀 하나 채집이 되겠지. 어떤 사례로 이런 개체도 있다.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했었지만 외계인도 형방성 냄새에 맡으면 연구 대상으로 쓰일 걸. 죄송한데 본인이 생각하는 외계인의 형상이 궁금합니다. 영화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외계인의 형상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많이 봤던 그 모습이 맞긴 해요. 예.
방송 시작하고 30분 정도는 이렇게 교리 전파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눈도 이렇게. 허벌돼지, 노래돼지, 미생물돼지, 인간돼지, 실망돼지, 안경제비돼지, 돼지, 썩은돼지, 회돼지, 탈모돼지, 식돼지, 순살돼지. 이런 느낌이 맞죠? 이런 소리 못할 텐데. 이런 느낌이겠죠?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미적 기준이 이런 거지. 우리의 미적 기준을 봤을 때 굉장히 못생기고 나약하게 생기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 우리 뇌리에 심어진 그냥 인간들의 어떤 그런 저 흔적들이라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생긴 걸로. 근데 진짜 진심이야? 진심이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외계인 벽화 같은 거 졸라 많잖아. 우리는 수많은 지구상에 빵상 아줌마 코스 타지 마. 그러니까 우린 결국 지구상의 수많은 스토리들 중에 하나라니까. 조만간 서버 종료하는 시기가 올 거야. 일단은 북극에 있는 그 빙하들이 싹 다 이제 녹으면서 그런 어떤 환경이 피폐해지고 또 지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항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십시오. 그렇게 될 거야. 빵상 깨랑 까랑 깨랑 까랑 똥똥똥똥 땅땅땅땅 깨랑 까랑 똥똥 코트 똥똥 구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티셔츠 입고 그딴 소리 하니까 그냥 음모론 좋아하는 미국식 찐따 초딩 같아. 계속 비난해봐. 그런 하등한 소리 해봤자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아. 열린 결말로 제발 끝내자고. 말은 발설한 게 너무 많다고. 그래 그래. 뭐야 이거? 이 새끼 지구 리셋설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처음 말했을 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 그치. 그만큼 인간이 멍청하다는 거야. 그냥 그만큼 외계인들은 킹능성을 보는 거지. 이렇게 미개하게 만들어 놓고 어디까지 상상하고 어디까지 생각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거의 진실과 근접한 이런 생각을 하는 인간은 몇 없지.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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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인간이군. 끝이지 이게. 이거 두 가지 키워드였지.
시간 졸라 빨리 가네. 머리카락 또 있어요. 머리카락은 또 뭐야? 유튜버 머리카락 식당. 유튜버 머리카락 식당은 뭐야? 벨벳튜브는 뭐야?